김정은 집권 3년 만에 김정은 장군의 노래가 나왔다고요. 또 예. 빨리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무척 빨리 나왔는데 물론 뭐 악보까지 완성된 노래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예. 외국에 있는 어떤 그 친구 인사를 통해서 가사가 공개됐다는 사실. 이것은 역시 제가 볼땐 네. 북한판 괘벨스라고 할수 있는 김기남 노동당 선전 비서가 일단 북한에서 먼저 내놓으면 인민들이나 이게 반응이 좀 시큰둥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쓰리 쿠션 형식을 빌려서 우회적으로 해외에서 가사를 띄우고 골 수정해서 북한에서 아마 올해 안에 완성하려고 저렇게 시도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평양에 있는 그 신문 에서 먼저 보도를 하시지만 그 전에 이미 독일에서 이 노래가 나와서 소개가 된 거예요? 아, 노래 곡까지 나온 게 아니고 가사만 나왔는데 네. 그 가사를 이제 노동신문에 딱 공개함으로써 네. 자, 이제 김정은 장군의 노래를 모두가 원하고 있다. 네. 이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노동신문에 이 김정은 장군의 노래를 대서특필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김정은 장군의 노래 앞에 아버지 김정일 장군의 노래. 그리고 할아버지 김일성 장군의 노래도 있죠. 네, 그렇죠. 그거 언제 나온 거예요? 김일성 장군의 노래는 1947년도쯤에 나왔었죠. 1947년. 네. 진짜 오래됐네요. 네, 그리고 네. 김정일 노래는 80년도에 나오지 7, 않았을까요? 80년도.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죽기도 전에 김정은 장군의 노래가 이미 나왔다. 김정일 장군의 노래가 이미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도 저희가 뭐 행사, 큰 행사를 하면 무조건 이두 노래를 꼭 부르곤 했었어요. 아, 이미 초등학교 아, 행사를 할 때는? 네. 이 김정일 장군의 노래가 두 가지였어요. 네. 김정일의 노래가. 그런데 이제 후에 이제 지금 여기에 뭐 김정일 장군의 노래로 이제 신훈호 작가 뭐 설명서 작곡가분이 이렇게 쓰신 거는 이거는 90년대, 80, 90년대에 나왔던 것 아, 같습니다. 7, 80년대 나온 건또 다른 게 있다. 네, 또그 전에 지금 나오는 거, 지금 누구 노래입니까, 저거? 이거는 아, 이거는 김정일 장군의 노래. 어허. 네. 그래서 북한의 예술인들이 큰 행사를 할 때는 공훈 합창단인데요. 조선인민군 공훈 합창단에서 예. 무조건 이 노래를 띄우고 예. 모든 공연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김일성 장군의 노래 이번에 한번 들어볼까요? 상당히 아주 경쾌하고 힘찬 노래네요. 힘차게 예. 이 노래 가사를 3절까지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북한의 주민들이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북한에서는 가장 혁명적인 노래고 혁명 성과라고 볼수 있는 네. 자, 저 노래 부를 줄 아세요? 아, 네. 어렸을 때부터 불렀습니다. 한 소절만 한번 해보시죠. 저 노래 부르다가 괜히 제가 처음 시작. 네. 장백산 아까 어떻게 하는데?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이렇게 아, 좋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김정일 장군의 노래는 어때요? 김정일 장군의 노래는 백두산 줄기 내려 금수강산 삼천리. 근데 이 노래에 정말 장중하고 폭넓게 부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만큼 노래를 정말 힘 있게, 정말 이렇게 정중하게 제가 그냥 처음 들어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부르고. 네. 거기에 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이게 북한 인민은 모두 다 아는 거죠. 그렇죠. 뭐 거의 타가서 유치원 애들부터 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1년이면 몇번 정도 부르게 됩니까? 아, 이게 무슨 총회를 하거나 뭐 예. 각 정치 조직별로 노동당, 요맹, 직맹, 농근맹, 뭐 학생까지도 총회를 할 때는 반드시 시작할 때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부르고 시작하고 예. 또 끝날 때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하고 김정일 동지 노래를 부르고 이게 행사를 끝나게 돼 있으니까 예. 1년에는 뭐 수십, 수백 번을 부르도록끔 그렇게 수십, 돼. 수백 번을 부른다. 그런데 이제 장성택이 들어와서 예. 문화수 관현악단 공연회나 이럴 때 보니까 이 김일성, 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살짝 뒤로 미루고 애국가를 좀 불렀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게 또몇년 고르다 장성택 초영 이후에는 다시 애국가를 또 살짝 밀어내고 이 김일성 장군의 노래 돌아갔는데 이것을 또 북한에서는 아마 김일성의 권위를 훼손하는 그런 걸로 이제 장성택 초영의 제목도 집어넣었던 그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부르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진짜 탈북자인가 아닌가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이 바로 김일성 장군의 노래 한번 불러보라 이래 온다 맞아요? 그렇죠. 다 이제 신문관들이 김일성 장군을 불러봐라. 그것도 1절만 불러가지고는 안 되고 2절, 3절도 부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테스트의 첫째 공목이 이건데. 아, 2절, 3절까지. 그러니까 이 중국에 있는 대중동포가 탈북자 행세하는 정도로 하기 위해서는 1절 정도는 알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2, 3절까지 다 불러봐라 이렇게 한다 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 부를 줄 알아야 되고 그 외에 무슨 뭐 김일성의 고향이 뭐냐, 김일성의 할아버지 이름이 뭐냐, 이거 다 테스트하면은 북한 사람이면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네. 연변에 있는 뭐 조선적인 경우는 그런 것까지 할아버지 뭐 할머니까지 이름은 알기가 어렵거든요. 네. 우리가 이 김정은 노래, 평양신문에 나온 그 노래 가사 한번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게 또 보여주면 또 안 된다고 또 한다고 하니까 한번 가사를 좀 보여줄 수가 있다면 한번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보시죠. 주체조선 높은 기상 하늘 땅을 뒤덮고 통일의 위협 찬란히 빛낸 민족의 용수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예, 완전히 엉터리고 저것은 네. 이제 제가 볼 땐 이준식 씨인가 뭐 유럽에 독일에 있는 분이 했다는데 예. 아마 예. 노길남 씨가 뭐 북한에 가서 김일성상 탔다니까 자기가 예. 아마 김일성상 한번 타보려고 예. 저렇게 좀 과잉충성하지 않나. 이 사람도 한번 김일성상 한번 타보려고. 그렇죠. 저것이 만약에 북한에서 진짜 김정은 장군이 노래로 나오면은 네. 이 사람은 김일성상을 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김일성상은 뭐 문화, 예술, 이 체육, 스포츠의 최고의 상이기 때문에 예. 그거 노리고 한번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김기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회적으로 김정은을 띄우기 위해서 가사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여러 가지 아마 정치적 의도가 있어요. 지금 저렇게 유치원 때부터 지금 가르치는 거죠 결국. 그렇죠. 북한에는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네. 세상에 태어나서 배운 첫 노래. 예. 그런 노래 있죠. 아. 그 보면 그게 세상에서 태어나 배운 첫 노래가 바로 김일성 장군이 노래였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 이준식 씨가 보니까 범민련 유럽 지역 본부 의장이네요. 그렇죠. 범민련이 이 친북 단체 아닙니까? 완전히 친북 단체고 그래서 예. 이제 뭐 제2의 송두율이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인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LA에 노길남 씨가 있다면 예. 유럽에 이런 이준식 씨가 있고 이렇게 친북 인사들을 북한에서 다 심어 놨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서희 씨. 네. 이 김일성 김정일 장군의 노래. 네. 북한의 애국가보다도 더 중시된다면서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행사를 한다면 애국가를 먼저 부르잖아요. 네. 북한은 애국가보다 김일성, 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제일 먼저 불러요. 어허. 그래서 김일성의 노래를 먼저 부르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김정일 장군의 노래 해서 예. 그 노래를 마무리로 행사를 마무리하기도 하죠. 예. 네.